Hey guys, I'm Ken. 안녕하세요. 콘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종합 꺾기 시간이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 제가 꺾어볼 표현은 핑계를 대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핑계를 댈 때가 많은데, 자, 핑계를 영어로 볼까요? 그렇죠. Excuse죠. 그래서 make an excuse. 그러면 핑계를 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를 아홉 가지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핑계 대지 마, 뭐 하지 마 하면 뭐예요? 일단은 don't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Don't make an excuse. 그러면 야, 핑계 대지 마라는 거죠. 자, 넌 항상 핑계를 대. 그죠? 항상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까요? 항상이니까 always 나와주겠죠. 그래서 you're always making excuses. 넌 항상 핑계들을 댄다. 여기서 이제 excuse를 복수형으로 썼으면, 왜냐면 항상 여러 번 하니까. 자, 어떻게 핑계를 댈 거니? 자, 일단 어떻게니까 how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how will you make an excuse? 너 어떻게 핑계 댈 거야? 자, 다 맞추셨습니까? 자, 2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핑계 대는 사람이 아니야. 자, 이거 딱 뭐죠? 그죠? 관계사 나와야겠죠. who 들어가야겠죠. 뭡니까? I'm not a person who makes excuses 입니다. 그쵸? 관계사 who가 들어갔죠. 자, 저를 핑계대도록 만들지 마세요. 나를 뭐뭐하게 만들지 마라. 그러면은 사역동사 make가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Don't make me make an excuse. make가 두번 들어가네요. 처음에 나온 make는 사역동사, 뭐뭐하게 만들다 make고, 뒤에 나온 make는 이제 핑계를 댄다의 의미를 가진 make죠. Don't make me make an excuse. 핑계대게 만들지 마라. 한번 너가 핑계를 댈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거 뭐뭐 하면 좋을 텐데 하면 wish가 조금 나와야겠죠. I wish you could make an excuse. 너가 핑계를 좀댈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제 wish가 좀 could가 들어가 가지고 뭐뭐 할수 있다면 좋을 텐데가 됐죠. 자, 마지막 3단계 갑니다. 적어도 너가 핑계 댈수 있잖아. 너가 적어도 너가 뭐뭐 할수 있잖아. 적어도 우리 평소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You could at least make an excuse입니다. 그래서 at least가 뭐 최소한, 적어도 이런 의미죠. 그래서 you could at least, 넌 최소한 뭐뭐 할수 있잖아. make an excuse, 핑계댈 수 있는 거잖아 라는 거죠. 자, 딱 봐도 너가 핑계댔는지 알겠다. 아, 요거 패턴 은근히 어려워요. 좀 길죠. 뭡니까? 자, I can tell로 시작하죠. I can tell by looking at you that you are making an excuse예요. 여기서 이제 tell은 말하다의 tell이 아니고 뭔가 알다, 알겠다라는 느낌을 가진 tell이에요. 그래서 I can tell, 내가 알수 있을 것 같아. By looking at you, 너를 쳐다보기만 해도 알수 있을 것 같아. 뭐를? You are making an excuse. 너가 핑계대고 있다는 걸. 딱 봐도 알겠다는 거죠. 자, 핑계대지 말아야 하는 것좀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정도 지금은 내가 알고 있다. 야, 이 패턴 뭘까요? I know better than to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잘 안다. 뭐 하는 것보다 make an excuse. 핑계 대는 것보다는 더, 것보다는 더잘 안다인데, 이걸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핑계 대는 것보다 더잘 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자, 이걸 이제 의역하자 뭐냐면 뭐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쯤은 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건 어떤 부정형, 뭐 not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냥 쓸 때는 그냥 I know better than to지만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쯤은 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 know better than to make an excuse면 내가 핑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즉 핑계 안 대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See you watching. Next time. Bye bye.